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월대 복원으로 100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왕의 길이자 소통의 길이었던 광화문 월대 복원의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규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어제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어제 저녁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와 점등식이 진행된 가운데 광화문 월대와 현판이 공개됐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연결과 소통,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전 신청한 시민들이 왕이 다니던 길을 밟으며 경복궁으로 입장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광화문 월대 새길맞이 행사를 보기 위해 광화문 주변에 몰려든 시민들은 환호하며 100년 만에 월대 복원을 축하했는데요. 문화재청은 기념행사에 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월대가 뭐고 이걸 복원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06년 시작된 광화문 복원 사업이 월대 복원으로 17년 만에 마무리된 것인데요. 월대는 조선 궁궐의 주요 건물 앞에 넓게 쌓은 기단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월대 중앙에 있는 길이 약 50m의 왕이 다니던 길 어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왕이 백성과 만나고 외국의 사신도 맞이했던 공간입니다. 고종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1867년에 중건하면서 광화문 월대를 설치했는데 일제강점기에 전차 선로가 깔리며 땅 밑에 파묻혔습니다. 이번 복원으로 100년 만에 제 모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기념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궁궐의 월대들은 임금이 백성과 직접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첫 선을 보인 광화문 월대가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여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인들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결되는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100년 전의 모습을 하나하나 되살린 겁니까? 네, 이번 복원 과정에서 동구릉에 있던 난간석 등 부재 40여 점을 다시 사용하는 등 월대 원형을 되살리려 애쓴 점이 주목되는데요. 임금이 다니던 길 어도 가장 앞부분을 장식했던 동물 조각상인 서수상도 되찾아 복원공사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의 기증으로 월대 복원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습니다. 또 왕실의 재앙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진 해치상도 월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광화문 현판도 새롭게 걸렸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까? 네, 광화문 현판은 지난 2010년 균열 발생으로 부실 복원 논란에 이어 배경색과 글씨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약 13년 만에 새 단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기존의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에서 검은색 바탕의 금빛 글씨로 바뀌었습니다. 경복궁 영건 일기 등을 토대로 고증을 거쳐 경복궁 중건 당시 훈련대장이자 궁궐 건축 공사를 관장했던 임태영의 한문 해서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에 한국 바른말 연구원 등 10여 개 단체는 새 한판이 현판이 한자로 적힌 데 대해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서울의 상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 또 과제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월대가 복원됐지만 경복궁 전체를 보면 복원은 아직 3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화재청은 오는 2045년까지 경복궁 내부의 담장과 정각 등에 대한 복원 정비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경복궁은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문화 관광 명소인데요. 정부는 광화문의 완성으로 K컬처의 상징적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화문 월대 복원에 맞춰 궁중 문화 축전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이 제 모습을 찾게 돼 관광객들에게 인기 높은 수문장 교대식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이규준입니다.